이상하게. 테스팅. 지금 하얀 그 포만 있는데 그 밖에서 입질을 받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너무 말려갖고 지금은 또 잔잔해서 안에서 입질 받을 수도 있겠는데 순간적으로 또 큰 게 와버리면은 너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그 미끼가 좀 있어야 그것도 이제 얘네들도 움직이면서 그거를 또 보고 와서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는 너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보다 미끼가 살살 움직이는 게 좋은데 뭐 지금 갇혀있는 물이 아니니까 안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너무 움직이니까 생선들도 저걸 보고 거기까지 가서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좀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류발이 세다 보니까 조류가 이렇게 땡길 때마다 슥 들어가요. 뽕돌도 또 무겁게 달아나서 그런가. 이럴 때는 찌보고 잡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원줄로 오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잡으셔야지. 또 이제 생선이 치는 거랑 뭐 이렇게 미역이랑 뭐 돌이 걸렸을 때 치는 거랑 다르니까 그것도 파악 잘 하셔야 되고. 입질입니다. 지그시 살짝 감고 처지는 게 절로 처졌어 지금. 자, 챔질을 이쪽으로 해야 돼. 아, 또 빠지네. 자, 물이 일로 땡기기 때문에 생선이 머리를 저쪽으로 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챔질은 그 머리 튀는 반대쪽으로 줄을 좀 더 줄게요. 얘네들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더 먹으라고. 지금 먹다가 살짝 뱉었어. 야, 호주 바늘 12호 바늘인데도 먹다가 뱉네요. 나중에 아니 무슨 소리냐, 네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낚시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먹다가 뱉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미끼를 물었는데 이제 끊어먹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느껴져요. 현재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떠라 떠. 박으면 안 돼. 파도가 이렇게 땡겨줄 때는 살짝 같이 땡겨줘서 띄워야 돼요. 생선을 띄워서 공기 좀 먹이고 정신없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애들이 힘을 빨리 뺀단 말이에요. 어허. 그렇지. 좀 더 와서 여기를 살짝 띄울 겁니다. 파도가 밀어주면 갑자기 띄우려고 하면은
어허, 나가는 거네. 달려 있어요, 계속. 아하, 저쪽으로 가자. 여기는 지금 밀어주는 파도가 아니고, 당겨지는 파도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서 밀어주면 올리고. 올라왔고, 잡고 있고. 아, 옷 젖을까봐 지금 내가 못 내려가는데. 오케이. 으쌰.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으쌰. 1.5 목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만 크면 조금 다루면서 잡아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도 괜찮은 게 나왔죠? 생각하기엔.